저는 네 관리한다. 안녕 동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속 주행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차가 좌우로 휘청거리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것도 아니고 일정한 구간 또는 주행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데요. 가뜩이나 고속 주행 중인데 갑자기 한 번씩 이런 증상을 경험할 때는 무척 긴장이 되고 자동차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 운전하는 내 긴장되고 손에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몇 번을 이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받아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 정도는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럼 왜 바람도 불지 않는 날 고속 주행일 때만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런 운전 중 차량의 휘청거림이 왜 생기는 것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브 주행 중 차가 좌우로 흔들리거나 휘청거릴 때는 기계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먼저 차량 점검을 받아보는 게 우선이야. 하지만 차량에 문제가 없는데도 차량이 휘청거리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의심이 되는 것이 전문용어로 그루브 원더링이란 현상인데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노면 전체가 세로로 줄무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걸 그루브라고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차가 달리는 방향이 종형으로 돼 있지만 경우에 따라 횡형으로 된 것도 볼 수가 있는데 횡형은 배수 촉진, 제동거리의 단축, 감속을 경고하는 목적이 있는 곳이고 종형은 조향성 향상, 배수 촉진, 소음 감소 등의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거야. 이런 그루빙 로드는 배수성 향상이 필요한 구간, 운전자에게 경각심 유발 혹은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구간 등에 적용이 된다고 그래.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종형 그루브인데 일정한 간격으로 홈을 파놓은 노면을 주행할 때 타이어 역시 빗길 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리는 방향으로 홈을 파놓은 타이어의 그루브가 노면의 홈과 간섭이 생기면서 차가 좌우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야. 이런 현상은 타이어의 그루브가 넓은 타이어를 사용하게 될 때 그 정도가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루브 패턴이 촘촘한 4계절 타이어를 사용 중인 차량들은 비교적 이런 증상이 덜하지만 배수성 향상을 위해 그루브 패턴을 굵직하고 넓게 만든 썸머 타이어의 경우 흔들림이 훨씬 커지게 된다는 거야. 국내 도로의 경우 기본적인 그루브의 가공 기준이 7종이 존재하고 동일한 그루브의 표준에 대한 시공도 노면에 따라 변형이 될 수 있다고 그래. 그래서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그루빙 노면이 존재하고 근본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차가 흔들리는 증상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또는 그루브 때문에 그럴 것이라 확정하지 마시고 일단 차량 점검이 우선입니다. 또 차량에 문제가 아니더라도 같은 증상이 반복될 때는 일단 속도를 줄이시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튜브요.